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질문은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불평, 불만 기도하면서 이런 게 이게 신기하게 알아차려지고 그러면서 관점 이동이 된다. 왜 기도하면 이렇게 불평, 불만 이런 게 알아차려지면서 관점 이동이 될까요? 이게 될까요? 관점 이동이 될까요?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서서히 분별심이 내려놔지고 서서히 하나 되는 쪽으로 갑니다. 이렇게 하나 되는 쪽. 즉 무심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집니다. 여러분은 이제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사실 기도를 잘하지 못하면 기도하는데 계속 분별심이 올라와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알아차기는 커녕 관점 이동도 안 되고 아, 오늘 기도 되게 안 되네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려놓고 아 다시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한 뒤에 해야 되겠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. 해보시면.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가면 예, 특히 기도할 때 우리 덕분서글 같으면 축원문 같은 거 혹은 여러분들을 예,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니까 가르침인 예, 이런 것들을 가르침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암송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면 확실히 빨리 무심에 잘 들어가서 뭐 깨어있어 알아차린 게 잘 돼요. 그래서 불평불만을 빨리 알아차리고 관점이동을 잘합니다. 그게 덕분서굴 공부를 좀 하고 기도하면 확실히 무심이 잘 돼서 알아차는 게 잘 된다. 그래서 관점이동도 잘. 심지어 묵국에 화면이 쫙 나타나서 아 이런 장면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났구나. 아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. 그것도 자기 원인을 자기가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마음을 그걸 들여다본다 이렇게. 우리네 인생은 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닌 것은 어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뭐 새 출발하는 것이 짱땡인 줄 알고 살아가게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요게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자꾸 분별심에 의해서 잘 안 되는지. 근데 나는 기도할 때 금방 아 내가 고마움하는 마음이 그때는 순간 살짝 예, 놓쳤구나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때는 이걸 뭐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 이걸 이야기를 안 해줬네 이런 것도 알아차리고 그래서 바로 관점 이동이 됩니다. 이때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하게 하루를 돌아볼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뭐 기도해 주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또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도 해주니 기도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고마움에 대한 보답의 한 행위로서 아주 수승한 보답이다. 여기까지도 알았어. 항상 내가 뭘로 보답할까 할 때 기도해 주는 걸로도 얼마든지 보답이 될 수 있다. 어떨 때? 제대로 한 기도일 때 이 말입니다.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셔야 된다. 특히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눈만 떠도 감격해야 되지만 또 하루를 시작해서 걸어가 보세요. 내가 수없이 많은 인연들과 함께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인연들과 소중한 관계를 잘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인연 추구문을 잊지 않고 꼭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로 성실한 분과 만나서 오늘도 멋지게 즐겁게 신나게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축하드리는 축원문을 하고 하는 하루는 남다르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덕분서구는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런 거 다 하게 하니 야 세상에 이런 학교 처음 봤다. 그렇지요.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. 내가 안 하겠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. 할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. 강요는 아니니까요. 그러나 밤새 안녕해서 숨 떨어지고 보면 제일 큰 후회를 야 덕분서쿨 만나 공부할 걸. 그래서 그
가난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끌끌끌 한데 공부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입학할 걸 그때 아, 입학하고 싶을 때 그냥 신청서 작성할 끌끌끌 이런 거 나와. 예. 근데 입학해서 신청 작성 공부한 사람들 깔깔깔 그럴 줄 알았다 깔 공부는 좋네 깔 이럴 줄 알고 했지 깔 이렇게 깔깔깔 웃는 게 이렇게 다르다. 여러분 어떤 걸 선택 끌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 하겠어요? 깔깔깔 해가지고 소화가 잘 돼서 기쁜 걸 선택했습니다. 묻지 마시라는 거죠.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. 강요는 안 한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. 여러분 이게 전지전능한 영의 묘한 발언이다. 강요하지 않다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 아시겠죠? 덕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구입니다.